야시장의 홍보대사 겸 리포터 설정미입니다. 오늘은 동문야시장에 개장식이 있는 날이자 제가 동문야시장의 홍보대사로 임명장을 드디어 받는 날입니다. 드디어 오늘 받는 날. 세상에 준비하셨겠죠? 네. 동문야시장 오늘 개장식에는 다양한 볼거리 그리고 먹을거리 당연하죠.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현장적으로 지금 바로 가보실까요? 좀 들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네, 네. 아, 너무 좋았죠. 볼거리. 요즘 저녁 갈 곳이 없어서 걱정하신 분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동문 야시장이 개장함과 함께 제주에서 색다른 관광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길틀기와 함께 야시장 상인들이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자, 분주합니다, 상인들이. 가요, 예. 와, 벌써 메뉴 준비를 하고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거 스마일이 이거 100만 불짜리 네, 스마일인데요. 네. 전복김밥의 맛도 이거 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오늘 개장식 축하드립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아, 너무 좋아요. 네, 기분 좋고 이제 전복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전복만? 뭐, 전부 우리 야시장 32개 매대가 다 대박 나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32개의 매대가 다 대박이 났으면 좋겠지만 네네. 그래도 전복이 조금 전복 더? 전복 김밥이 조금만 더. 아, 진심을. 와, 저기도 동백꽃이 있네. 네. 우와. 따란 축! 개장! 야시장! 시장! 안녕하세요. 오, 저 진짜 참새를 다 내쫓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잡으래요. 잡으래요? 네, 잡았어. 결국 지금 여기 뭐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여기 야시장 개장하는 데 축하 떡케이크예요. 네, 떡케이크. 축하 떡.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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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만드는 거. 예. 정말요? 예. 어, 나쁜 애들 다 물리치고 다 물리쳐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 번창하라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어, 순서 나 대박 나고 동문 재래시장 몽땅 다 같이 대박 나게요. 야시장이 네네. 생겨서 제일 좋은 점이 뭐 아, 많은 관광객들이 네. 와서 정말 먹을 것 우리 동문 시장에 오시면 골고루 먹을 수 있는 게 늘 아쉬워했는데 이게 생김으로써 진짜 너무 많이 몰려서 너무 좋아요. 오. 또 오시면서 더불어 다른 가게도 약간은 같은 업종은 조금은 처음에는 지장이 있겠지만은 더 오므로써 나는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급하게 찾고 있죠. 축하한다, 정말. 선생님, 오늘 너무 멋지게 차려입으셨어요. 아, 우리 선생님. 네.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빛이 나시네요. 미래가 환하게 보인다. 오. 우리 시장이. 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중앙로 거리도 조금 변하고 있는 것 같고 상당히 흐뭇합니다. 제가 홍보대사로서 더욱더 열심히 오늘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가 방송을 봐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 임명장 아닌 또 표창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고 표창! 표창인데 너무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예. 개장식 행사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식 개장하는 동문시장, 야시장은 동문시장이 정말 국제관광시장으로 우뚝 서 있는 그 기존의 이름값에다 더해가지고 앞으로 제주의 밥문화, 제주의 먹거리 문화를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 자, 준비되셨나요? 저도 홍보대사로서 떡케이크 커피식에 당당히 참석을 했는데요. 자, 2018년 제주 동문재래시장 야시장 정식 개장이 본격적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그 축하 메시지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제주도에 관광객이 오면
자, 공식 행사는 늦게 시간에 할 곳이 없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었는데 우리 내부 여러분들께서는 야시장이 생겨서 겉거리가 네, 좀 생겨서 아마 브랜드로 뜨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화려하네요. 아유, 많이 들어오셨어요. 정말 인상이네요. 지금 네. 어디가 처음이에요? 무슨 김밥? 이게 전복김밥이 이렇게. 아,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와, 끝이 거예요. 네, 제가 아까 기름 팍팍 넣어줬던 그 전복김밥 집의 줄이 요래요, 요래요. 와, 장난이다. 저, 예, 네, 당연하죠. 제가 역시 홍보. 아, 저 아무래도 제가 홍보대사로 직업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줄 없는 데를 더 팔아줘요. 아, 조금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네, 소문을 내주셔야 돼요. 줄이 없는 곳으로 가서 제가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복 마리 돈가스. 마리 돈가스요. 마리는 뭐예요? 안에 말 다는 건데. 아, 김밥처럼 줄줄 말아서. 네. 전복 내장이랑 밥을 볶아서 그때 음식으로 말았어요. 제가 대부분 야시장 홍보대사거든요. 네, 제가 또 한번 먹잖아요. 그러면은 손님들이 엄청 많이 와요. 전복 내장밥이에요, 내장밥. 내장밥. 아, 근데 화이트복이랑 불문어랑 가져가지고. 아, 짜잔. 아, 그 밥과 고기를 한꺼번에 먹을 수 있어서 간편하게 네. 먹겠군요. 오! 마리로 불고 네. 이동하면서 먹기도 편하고요. 특제 소스예요? 맞아요. 아, 이거 소스인가 보다. 아, 네, 소스가. 우와, 맛있겠습니다. 이거를 같이 먹으실 분 계시나요? 와, 저와 함께 마리 돈가스 드실 분. 자요, 자요. 아, 같이 먹어요. 이달 개장식을 맞아 정말 많은 가수분들도 축하 공연을 오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 정말 좋아하시네요. 네, 다들 손도 치시고. 아, 우리 어른들. 오늘, 쉬어, 쉬어. 스트레스 다 푸세요. 아~ 저희도 손 쳤습니다. 네, 이러면서 같이 드시는 거군요. 네. 우와, 아, 단무지까지. 아니, 원래는 지금 여기서 자유롭게 하려고 굉장히 전부 유명한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아, 야시장을 개업했다는 얘기를 듣고 청담동기를 아, 왔는데 막상 네, 현장에 와보니까 우와 아름다움 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접하는 게 너무 부럽고요. 제가 일단 잠시만 내려가주시기 바랄게요. 네, 우리 아버님 여기 하겠습니다. 아, 이따 끄세요. 아, 맞다. 네. 눈이 나오겠어요. 정일성 씨. 네. 자, 다 같이 갑니다. 리본도 이만큼 예쁘네요. 아, 맛이 예쁘다. 네, 맛이 예쁘네요. 궁금하게 하는 맛이네요. 이제 먹여주시는 거예요? 네, 저도 맛을 봤습니다. 정답게. 아, 입도 닦아주시고. 사상하셔라. 설렜나요? 네, 신기했어요. 비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뒤에 보면 20일 무빙 뭘까요? 어? 20일 아무래도 사장님이 21살이고 무빙 추측해 보세요. 무빙 뭘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꼬마야 알볼까? 몇 살이에요? 11살이요. 11살이에요? 와, 근데 키 되게 크다. 어, 강타 닮았다. 강타 알아요? 몰라요. 다시는 오늘 너와의 만남을
정말 정리하고 싶네요. 어떻게 잘생긴 아 강사를 잘생긴 모르겠어요. 무빙 뭘 것 같아요? 무빙? 무빙 뭐 같아요? 무빙 21 무빙 이게 뭘까요? 근데 왜 무빙일까? 몰라요. 왜 21나 21의 숫자의 의미는 뭘까? 몰라요. 몰라요. 제가 사람을 잘못 골랐습니다. 모르는 아이를 골랐습니다. 고마워요. 어, 이분은 아시나 봐요. 저를 쳐다보는 게 무빙이 뭔지 아는 것 같아요. 이거 21 무빙 이거 뭔지 아세요? 아, 저 무빙 처음 봤어요. 아, 처음 보셨어요? 네. 어, 무빙이 뭐 같아요? 아까 여기 보니까 돼지고기 있는 것도 같고 해서 돼지고기 꼬치 같은데 21은 뭘까요? 꼬치가 21개가 꽂혀있을까요? 21줄아니까요 꼬인 게. 아, 꼬인 게 21줄. 오, 왠지 맞는 것 같아요. 제주 야시장 지금 처음 오신 거예요? 네, 제주 야시장은 처음이에요. 아, 어디에서 오셨어요? 저 제주도 사람인데 야시장은 네. 처음이에요. 아, 야시장은 처음이에요. 처음이신 분이 처음 많죠? 긴장했습니다. 네. 어떠세요? 네, 사람들 되게 많고 북적북적해서 재밌게 즐길 것 같아요. 지금 눈빛이 아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 눈빛이 막 이글이글 타오르. 먹을 거를 먹겠다라는 맛있는 걸 먹겠다라는 눈빛이 이글이글. 네. 제가 또 홍보대사거든요. 네. 앞으로 야시장 많이 많이 방문해 주세요. 태국 음식인가 봐요. 네, 길거리 음식. 태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구나. 네. 더 맛있겠네요, 진짜.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보다가 21 무빙. 네. 무빙이 뭐예요? 돼지고기 구이입니다. 아, 태국말로 네. 무빙이라고요. 태국말로. 21은 제가 연 5살부터 그때는 부부님 도와줘요. 그때부터 연습이. 아, 21년째. 네. 아, 그러면은 와, 이거는 장인이네요. 제주산 돼지고기라고 적혀 네, 있던데. 아, 그래서 태국 음식을 응용해서 21 무빙을 창업 이렇게 네. 여기 야시장에 오게 되셨구나. 아, 네. 네. 지금까지 좀 성과가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행복하신데요, 표정이? 잘 되셨어요. 제가 그 가격 그 비싼지 않고 네. 손님들 맛있는 고기 맛 잘 먹고 네. 제가 맛있게 좋고 네. 싶어요. 앞으로 제가 열심히 그 맛있는 음식 만들고 그리고 손님도 좋은 서비스 좀 많이 많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만났네요, 이 친구들. 아니, 아, 제가요? 아, 또 갑자기 또 심쿵해요. 되게 맛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되게 아, 맛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제주 돼지고기를 주는 사람이 숯불에 구워서. 약간 조카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맛있네요, 굉장히 맛있어요. 네, 아주 정말 중요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전주 남부시장 상인연합회장님이신데요. 멀리서 뭔 거를 마셨어요? 네, 맞습니다. 상인회와 상인들의 역할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 명 이상이 왔다 가시면 보시다시피 모두가 테크아웃입니다. 쓰레기물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끈적끈적하는 이런 부분, 청소가 됐다 안 됐다 이런 부분을 우리 상인들이 함께 고통분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야시장이 너무나 많이 우뚝선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상인들, 그 다음에 야시장에 참여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같이 뼈를 깎는 고통의 분담을 같이 해야 전국에서 그래도 맛은 제주 동군 재래시장에 갔더니 제일이더라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야시장 살아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문 야시장 제3탄 오늘 개장식을 홍콩리에 마쳤고요. 지금 아직 콘서트가 한참 진행 중인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3주 동안 홍보대사로 활동을 했잖아요. 그동안 너무 즐거웠고 또 홍보대사라는 그 자부심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회장님이 마지막에 감사하다는 말이 정말이었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제가 동문 야시장 홍보대사는 끝이 난 건 아니죠. 아직 끝이 난 건 아니에요. 제가 앞으로 더욱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야시장이 더 활성화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많이 방문해주세요. 이곳 정말 핫합니다. 많이 방문해주세요.